선생님 그 길 있잖아. 거기에 헐리우드 극장이라고 있어. 거기서 초청 와서 몇 번 해줬더니 너무 고마워해주시고 너무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나한테만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줬대. 사람들 그래서 친했고 그 몇 번 선생님하고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거기는 어른들 그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공연이니까 그걸 내가 그냥 해줬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 이은주 대표라고 그분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엄영수 만나가지고 이게 네가 제일 꼰대 됐구나. 그때 막 웃었어. 고맙다고. 저 입술이 발이나 떨리시는데 보는 거 생전에 굉장히 각별해졌던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예. 심정이 좀 어떤지 지금. 지금 내가 이제 뒤따라갈 나이가 돼서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인이 한국 희극인에서 어떤 존재셨나요? 아주 대단히 특이한 세계적으로 그 나이까지 그렇게 왕성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특이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독보적이었죠. 세계적으로 내가 어르신한테 건강 그거 묻는 게 실례잖아. 근데 기차 타고 부산 같이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큰맘 먹고 몇 년 전에 내가 아 이번에 내가 꼭 그걸 물어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옆에 가서 짜고 앉아서 선생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두 글자 걸어 그게 끝이었어. 고인이 후배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한데 뭐 생전에 고인과의 추억이 있었을까요? 그 맛있는 걸 사주는 게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 나한테 맛있는 걸 많이 사줬다고. 나는 비싼 고깃집에서 사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인사동 그 저 싼 고깃집을 가자. 일행이 많으니까 그럴 정도로 그 비싼 데서 청담동에 오시면 얼른 나오라고 내가 고기 사준다고 내가 양보하고 참 다정하셨죠. 고인과 가장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나 기억나는 모습이 있을까요? 콘서트 같이 한 거. 네, 같이 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콘서트 하면서 길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나한테는 전혀 그런 느낌을 근데 왜 그런 소문이 안 들리겠어. 유족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그렇게 멋있게 살기가 힘든데 멋있게 사셨으니까 슬픈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 잘 살아가자. 마지막으로 고인께 한 말씀 선생님 내일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 은지가 빨리 가라고 막 야단쳐서 일찍 왔다 갑니다. 곧 제가 뒤따라갈 거니까 엄영수 데려갈 테니까 거기서 위에서 봬요. 잘 계세요. 감사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려웠다면 나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내려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쳐다보려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라. 68년차 방송인 송혜가 8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송혜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장수 MC인 송혜는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아왔다. 송혜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3월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송혜는 최근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에게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1927년에 태어난 송혜는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1955년 창공학극단을 통해 희극인의 길을 걷게 된 송혜는 TV와 라디오 등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의 5대 MC로 선정된 송혜는 34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방곡곡 관객을 만나러 다녔다. KBS에 따르면 송혜가 만난 관객만 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송혜가 전국 노래자랑을 이끄는 동안 KBS 연예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등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